2020년 2월 16일 선관 소식입니다. 성서대학 비정규과정 특별세미나 구약과 역사에서 배우는 교회의 참 의미 제2강 구약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첫 번째 시간이 침례신학대학 김인석 교수의 강의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드림앤 드림이라는 주제로 2월 23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저녁 집회가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제15차 새가족 성경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5주 과정이며 주일반이 2월 23일에 화요반이 25일에 개강합니다. 문의와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중보기도회가 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축복기도회가 2월 21일 오후 9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내, 주차, 새가족부에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과 등록한 지 4주 이내 되신 분들 중 1, 2, 4부 예배를 드리는 분은 3층 행복한 카페로 3부 예배를 드리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월의 추천 도서는 최병락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랍니다. 고대윤 안수 집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인 전도사와 신정숙 자매의 결혼식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종로구 기독교 연합 웨딩홀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 30분입니다. 사업장 확장 이전과 이사한 가정입니다. 더 밝은 미소로 인사하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악수 인사를 당분간 멈추고 더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실바 아카데미에서 어르신을 섬길 동호회 및 특강 강사를 모집합니다. 문의와 신청은 사무실 박진숙 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분립 개척에 관한 성도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을 받습니다. 좌석 앞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헌금 바구니나 1층 수거함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10대 가족과 5960 남선교회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관 소식이었습니다.